저도 뭐 필로우 때부터 이거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참 옛날부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시간만 많이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마침 이제 이게 요 세션서부터는 이제 페리페를 나오고 이제 뭐 테바, 에바, 타비 이런 것들이 이게 진행이 돼서요. 그래서 브리프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시술의 원칙 같은 것만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시간이 늦어져가지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케이스 위주라고 앞에 개괄적인 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PAD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될것 같고 치료의 전략을 알아야 될것 같고 인터벤셔널 메소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펠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거 그런 것 같고요. PAD는 뭐 말혈관에 이렇게 동맥경화가 생겨가지고 뭐 손이나 발 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런 병이겠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예전에는 이 인터벤셔널 레드리스트가 많이 했는데요. 67% 이렇게 됐으니 이게 96년, 2006년 지금은 더한 상황이고 카드리스트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스쿨 서전들이 하고 있습니다. 레드리스트는 줄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레드리스트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환자들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이런 질환들을 카드리스트가 많이 하게 돼서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펠로 선생님들은 뭐 어디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이제 2차 병원 가면 말초혈관 질환도 아주 심플한 것들을 많이 하게끔 되는 상황입니다. 뭐 유병률을 보시면 65세에서 10%, 75세이면 20% 이상이 되겠고요. 내추럴 히스토리를 보시면 무증상이 20에서 50% 통계에 따라선 에이티피컬하게 아픈 사람이 40에서 50%, 그다음 뒤에 나오죠 CLI라고 크리티컬 레그 이스키믹이 1에서 2%입니다. 인터미드 클라우디케이션이 10에서 35%고 이게 요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가 되는데요. CLI는 1년 사망률이 카디오바스컬 못했을 때 25%입니다. 4명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청중분들께서는 음성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고 이 나머지 이 전반적으로 PAD가 있을 때 5년 못해서 15에서 30%까지 보고 됩니다.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질환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리스크 팩터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다 아실 것 같고 증상들은 클라우디케이션, 스킨 컬러 체인지, 레스트 페인, 그다음에 차갑게 눈 콜드니스, 그다음에 뭐 다른 증상들 뭐 발기부전이라든가 뉴로패스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이저 심텀들이 있는데 이게 인터미디어 클라우디케이션인데 되게 꼭 감별해야 될게 이거는 온셋이 엑서사이즈하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쉬면 바로 좋아지고 체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너브 루트 컴프레션, 그러니까 디스크 문제나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는 증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너브 루트 컴프레션 다리에서 레디에이션 페인이 있게 되고 더 찌르듯이 이렇게 아프게 되겠고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페인보다는 다리에 힘이 빠져요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이 바뀌면 그러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너브루트 컴프레션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보다 더 감별하기 쉬운 게이 클라우디케이션이라 왜냐하면 이제 ABR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다음과 같습니다. 0에서 6까지 있는데 무증상, 마일드 모더리티 시비어 클라우디케이션, 레스트 페인, 뭐 티슈 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느 정도 혈관이 뭐70% 좁아져 있으면 운동시 증상이 생기고 그게 플락이 터지거나 그러면 이제 안정시 증상이 생깁니다. 이거를 저희가 보통 뭐라면 스테이블 엔자이나 여기서부터는 뭐 ACS, 요새는 뭐 CCS라고 하는데 요거를 보시면 러더포드 1, 2, 3, 클라우디케이션은 뭐 이런 증상인 거고 4, 5, 6은 결국은 더 심각한 요 그레이드가 1, 2, 3과 4, 5, 6. 그러니까 클라우디케이션과 레스팅 페인 또는 CLI와는 다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당되면 ABI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ABI를 보시면 뭐 앵커브라크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뭐그 혈압을 재가지고 비교해 보면 되는 거고 사망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BI가 0.4 미만이면 10년 사망률 거의 지금 생존율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말초혈관 질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ABI를 측정하면 됩니다. 의심되는 사람, 아까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 사람 ABI를 딱 측정하고 0.9 미만이다. 그럼 PAD 진단 끝입니다. 0.9에서 1.30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트레드밀을 해서 엑서사이즈 ABA를 하면 됩니다. 저희 기관 같아서는 지금 이거 되고 있진 않은데 그냥 뭐 계단 한 주층 갔다 오신 다음에 ABA하면 확실히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PAD가 있는 거고요. ABA 1.3이 나오면 3이 넘으면 어부도만한 겁니다. 그 페리페랄 아터리 특히 BTK 쪽에 칼슘이 심해가지고 혈압이 잘 재지지가 않아가지고 높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TBI나 소노 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CT를 찍어가지고 확진을 많이 하게 되겠고요. 뭐 조영제가 들어가는 단점 빼놓고는 어디를 프로시저를 해야지 어디가 병인지 아주 간단하게 알수 있는 좋은
굉장히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료는 약물과 꾸준한 운동, 그 다음에 엔도바스컬 트리트먼트 저희가 하는 시술이 되겠고요. 결국 서저리가 있는데 뭐 그 병변의 이전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미 많은 변화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치료의 목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러더포드 클래시피케이션 0에서 3까지 클라우디케이션 에이심토매틱은 아니겠죠. 그래서 클라우디케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많이 걸을 수 있게 심텀을 완화시키고 그래서 워킹 캐파시티 늘려드리고 결국은 그게 QOL을 갖다가 삶의 질을 높이게 됩니다. 목표는 여기에 있고요. 이런 CLI는 다릅니다. 이건 이스키믹 레스트 페인 또는 마이너 티슈로스나 메이저 티슈로스가 생기면 이거는 일단은 이스키믹 페인이 가만히 있어도 아프니까 이거를 페인을 감소시켜야 되겠고 이스키믹 얼솔레이션을 갖다 힐링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앰피테이션 최대한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방침이 다릅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러더포드 1, 2, 3, 클라우디케이션, 4, 5, 6, CLI 딱 나눠져 있습니다. 클라우디케이션은 처음에 약물 치료하고 계속 운동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운동량을 늘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 클라우디케이션에 대한 재활 치료도 상당히 중요한데 외국에서는 엄청 중요해 여기는데 저희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물 치료를 하고 계속 운동을 하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리학 앞쪽이나 아니면 커먼 피머럴에 아주 크리티컬한 병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먼저 열어주는 걸 고려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CLI는 다릅니다. BTK는 약물을 아무리 써도 운드 힐링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은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열어주지 않고 약물만 치료해서 특히 이제 저희 순환기 내과와 다른 이제 뭐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 예를 들자면 혹시 계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 유아스쿨에서 생각 안 하고 그냥 임피테이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RI 가장 큰 목표는 시술이 아무리 얼마나 오래 걸리더라도 최대한 열어주고 약을 최대한 써서 임피테이션을 최대한 막는 데 목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먼저 아나토미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디스탈부터 나와서 양쪽으로 일리학이 나뉩니다. 일리학이 익스터널 일리학, 여기 인터널 일리학 나오고 일리학이 오다가 커먼 피무럴이 있고 커먼 피무럴에서 슈퍼피셜 피무럴 아트리, 딥 피무럴 아트리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슈퍼피셜 아트리는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돌아 나가서 이 뒤로 와서 포플리티아 아트리가 되겠고 포플리아 아트리는 좀 밑에 내려가면서 삼지창으로에서 안테리얼 TBR, 포스테리얼 TBR, 중간에 페로니알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로 쭉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백업입니다. 그래서 백업이 잘 돼야 이게 시술을 잘 할 수가 있고요. 이 말초혈관절에는 칼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 디바이스를 밀 때 온갖 힘을 다 줘서 밀어도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을 엄청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백업이 안 되면 시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업이 가장 중요하고 이 백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어디를 펑처를 하느냐. 다 똑같이 펑처하지 않습니다. 코로너리는 뭐 라디알 아니면 피모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어디를 펑처할까? 어떤 디바이스를 쓸 건가? 그 다음에 완전히 리전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이 와이어를 넘기고 그냥 뭐 볼론이나 스탠을 어떻게 넘길 거냐. 그 다음에 프로시저 끝나고 어떻게 안전하게 막을 거냐. 말초혈관 질환은 우리가 펑처한 사이트 자체에 병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시술 다 잘 됐지만 끝나고 나와서 블리딩으로 돌아가시고 뭐 이런 문제도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단계까지가 중요하겠고요. 먼저 에오터 일략 보시면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발폐 서저리랑 엔드바스컬 트리트먼트가 있는데 이게 2011년도 가이드라인인데 지금은 거의 수술 잘 안 하고요. 거의 엔드바스컬 트리트먼트로 혈관외과든 저희든 다 그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케이스를 첫 번째 보시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예전에 시술했던 데인데 이쪽 라이트 일리아 같은 데 다 막혔습니다. 뒤에는 실이 조금 가는데 이런 환자 같은 경우 어디를 펑처할 거냐. 이 디바이스가 여기 보면 커먼 피머라는 살짝 보이니까 여기를 펑처하면 되겠고 디바이스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되니까 거기는 7프렌치가 돼야 스탠트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7프렌치 쇼트시스를 쓰면 되겠고 저 위에서부터는 백업을 받아 위에서부터 이 막힌 데 와이어를 놓고 밑에서 넣을 수 있으니까 셔틀을 갖다가 브라케아를 통해서 펑처를 해야 밑에까지 충분한 힘이 되겠구나 그래서 브라케아를 펑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브라케아를 펑처를 한 건데요. 브라케아를 펑처 이게 와이어가 쭉 들어가가지고 여기 브라케아 라트리 있고 이 브라케아 라트리서부터 이 아주 롱시스인데 이렇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백업이 되는 이 롱시스를 갖다 쭉 밀어가지고 이전 사이트까지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넘깁니다. 이거 가는 건 처음에는 부드러운 이제 테르모 035 와이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지금은 스티프 테르모 와이어가 있어야
이 에오탈 넘어가는데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와이어를 바꾼 거고 여기다 박아놓고 쭉 밀어서 슈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찍은 겁니다. 약간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스탠드가 통째로 막혔죠. 그 다음에 그 엔조를 보고 밑에 지금 보면 다이가 있는 데를 잘 펑처를 해가지고 여기는 7프렌치 슈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7프렌치 슈스가 여기쯤 있는데 거길 통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일약 아터리이기 때문에 테르모 와이어 035 굵은 걸로 루비콘 90이라는 마이크로 카테터 035가 들어간 마이크로 카테터가 있습니다. 그걸로 엄청 세게 지금 밀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세게 밀고 있는데 스탠트 아니니까 세게 밀어서 와이어가 딱 진행되면 끝나는데 진행이 안 됩니다. 035 와이어 반대편에 완전 뾰족한 철사 같은 데로 지금 밀고 있는 건데 그것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행이 안 되고 어떤 수를 써도 지금 진행이 조금 델랑말랑한데 지금 저 진행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안티그레이드로 이 위에서부터 다시 시도를 합니다. 5프렌치 JR 카테터를 넣고 035 와이어로 넣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서 이 철사 같은 035 와이어 뒤로 밀면 살짝 들어왔습니다. 이게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고 거기 CTO 사이트에 크랙만 만든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방법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018 와이어인데 30g짜리 CTO 와이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철사 같은 아주 끝에 뾰족한 그냥 뭐 저희가 철물점에서 파는 철사에 가깝습니다. 그걸 통해서 와이어를 이렇게 넣고 진행을 하고 근데 진행을 하고 마이크로 카테터를 넣어서 힘을 백업 받고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와이어가 이렇게 진행해서 그 근처까지 간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안테그레이드의 슈스 안으로 와이어가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쭉 돌려가지고 브라켈 아트리까지 와이어를 빼고 나면 익스터널리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프로시저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그때부터 벌론을 하고 지금 벌론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예전에 다른 데서 시술을 하고 오셨는데 거기 스탠트가 세 겹이 들어가면서 아마 다시 아예 싸려가지고 막힌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다시 벌론을 하고 시술을 합니다. 이게 벌룬 자체가 처음에 터질 정도로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 번 벌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스탠트를 넣는 과정이 있고요. 스탠트를 넣고 스탠트가 여러 겹이 됐습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여기 에오타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어준다는 거는 뭐 모탈리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스탠을 두 개를 넣고 다시 포스 벌룬을 하고 결과를 보시면 자 이쪽은 이쪽에 서블렉션 한 건데 라이트 쪽에 아주 결과물이 깨끗하고 레프트도 서브센스 찍어보면 괜찮고 피그테일 위에 양쪽 찍으면 아주 결과물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컴플리케이션 없이 시술이 아주 잘 된 케이스고요. 또 하나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브라케알 펑처를 하는 건데요. 브라케알의 펄스를 잘 느끼면서 펑처를 해야 되고 여기는 뒤에 본이 정확히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눌러가지고 지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펑처할 때 AP 펑처가 되지 않고 마이크로 펑처 세트를 아주 조심스럽게 펑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리전이 옛날에 이렇게 에바를 했는데 라이트 일약 에바 쪽이 막혔습니다. 이쪽이 막혔고요. 그래서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백업을 위해서 위에서 셔틀로 내려오고 밑에는 7프렌치 테르모시스를 써서 밑에서 막혔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막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와이어링을 갖다가 해서 저 위에서는 지금 에바 사이트니까 여기 카리나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서브세션을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잘 해서 해야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03으로 이렇게 밀었을 때 와이어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아까는 완전히 파이브러스 티슈랑 그 다음에 칼시파이드 리전이라고 생각하면 이분은 스롬보틱 리전에 가까워서 다행히 035 와이어로 쭉 넘어간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벌룬을 쭉 하고 벌룬하는 과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영상을 보면 플로우가 가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이렇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에오텍 1약 리전에 스롬보팅 리전을 035 와이어로 너클 와이어로 넘겨서 한 케이스다. 시간이 없어서 이 케이스 세 번째 거는 거의 비슷비슷한 케이스라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엔조만 찍을 거기 때문에 여기 그냥 라이트 라디알하고 양쪽 휘모랄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시술한 케이스고 키싱 스탠트 돼가지고 한 케이스고 자 에오텍 1약은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휘모랄 퍼플리테리 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커먼 휘모랄에서 퍼플리테리까지는 어떻게 시술을 하느냐 여기는 문제가 리전이 이렇습니다. SFA는
익스텐션 컨트랙션 되고 토전이 되고 컴프레션이 되고 플렉션이 되고 혈관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한 메카니컬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찍어 보시면 여기는 리전이 SFA 롱 리전으로 뒤에 보면 칼슘도 많고 병이 많고 이런 피무랄 포플리테 리전은 보통 반대편에서 펑처를 가지고 넘어오게 되겠고 디바이스의 사이즈를 보면 7프렌치 안색 시술을 써가지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는 드롭코팅 벌론을 하거나 스텐트를 넣거나 아세렉토미 등을 시행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뭐 SFA 벌로닝을 한 이후에서 지금은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벌론하고 DCB 넣어서 잘 해결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요건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 다음은 이제 스텐트를 넣은 케이스인데 이 스텐트 넣은 케이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스텐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디바이스가 이쪽에서 반대편을 시술해야 되는데 이 콘트라레테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JR이나 아니면 뭐 여러 카테터에서 와이어를 소프트한 스무스 와이어를 기본적으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카테터 가는 걸 넣고 그 다음에 스티파이어를 넣고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근데 이 넘어가는 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갖 힘을 다 줘야 겨우 넘어가야 넘어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와이어 빼고 고기를 통해서 시술하는 게 이제 다음 영상인데 여기 병이 이렇게 심해가지고 이걸 시술하기 위해서 반대편에서 펑처를 해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DS를 넣고 NC를 해가지고 파이널 보시면 뭐 리전 자체가 큰 문제 없이 잘 시술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수페라라고 해서 저희가 인터오븐 스텐트인데 이걸 이렇게 옛날에 이제 꽈리 꽂듯이 이렇게 꽂은 스텐트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밴딩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인트에 시술을 잘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술할 때 저희가 스파이더 FX라는 디바이스를 잘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술할 때 스롬부스 같은 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아간 게 이렇게 어떤 바구니 같은 거에서 그거를 막게 되는 영상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바구니 같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갖다 막게 되겠고 5, 6, 7짜리 사이즈가 있어 3프렌치, 3.2프렌치면 시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스트림 하시는 것도 이제 뭐 우리 펠런스한테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여기 아세럭트미 디바이스입니다. 갈면 아테로만 갈리면서 뒤로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디바이스가 되겠고 영상 보여드리면 토탈이었는데 제스트림 와이어를 넣고 프로텍션을 여기 보면 하고 이런 디바이스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1초에 1mm 정도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파이널 영상을 보면 플로우가 상당히 좋아져서 이렇게 아세럭토미를 하고 DCB에서 스텐트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호크원이라고 이거는 이제 아까는 원형으로 돌아가는 로테이션이지만 이거는 디렉셔널입니다. 이렇게 쭉 가면 한쪽 방향으로 아세로마를 갈가주는 디바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보시면 병변이 이렇게 있는데 고기를 요거 홈이 박혀있는 쪽으로 천천히 밀면 그 아세로마를 이렇게 다 이제 아세럭토미를 하게 되겠고요. 최종적 영상을 보시면 아세럭토미만 해도 디바이스 요 정도 리전이었는데 상당히 좋아졌고요. 여기는 벌룬에서 다이색이 좀 생긴 거고 나중에 뽑아오면 이렇게 그냥 진원이 같이 아세럭토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롬부스 갑자기 차는 경우에는 이런 엔조젯이라는 디바이스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를 넣고 작동을 하면 스롬부스가 사이로 막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디바이스가 작동되는 이제 영상이고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여기 스롬보스가 쭉 차 있는 거고요. SFA 차 있고 디바이스 보시면 재미있는 영상인데 이게 여기로 빠져 이 프록시멀 엔드고 이 중간에 스롬보스가 빠져나온 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스텐트가 거의 빨아들일 정도로 지금 강한 압력으로 스롬보스를 다 빨아들이고 있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스롬보스만 빨아들이고 난 다음에 최종은 아니지만 그것만 빨아들여 상당히 플로우가 좋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벌론을 하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빌로우니 리전입니다. 빌로우니 리전은 이 부름 밑에 리전인데 가장 중요하며 앰피테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꼭 중요한 이런 리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빌로우니는 저희가 그 레디에이션을 최소한으로 쏘이기 위해서 발이 머리 쪽, 머리가 발 쪽. 이래서 푸시 크레니얼 쪽, 헤드가 카우달 쪽으로 해놓고 6프렌치 안셀 시술을 가가지고 이렇게 와이링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014 와이어로 와이어링 하게 되겠고 커맨드 ES라는 와이어를 갖다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잘 안 되면 에스컬레이션을 시키면 되겠고 여기 디바이스 시수라는 이런 영상이 있고 뭐 두 번째 케이스는 사실 제가 뭐 다른 데서 발표했던 건데 이게 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테크닉을 이용해 가지고 시술한 건데 뭐 시간상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쭉 계속 보여드리면 시술 잘 된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되겠습니다. 한 다섯 장 남았는데요. 그 인터벤션의 가장 중요한 거 리스너스 레이스는 에오타 10% 미만 일리악인 10에서 20% 슈퍼피셜이나 퍼플리티얼은 거의 한 반 정도가 뭐 결국은 좁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TK는 75%까지 좁아집니다. 운드 힐링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플로우를 좋게 만들고 아웃플로우가 좋아져야 다 막히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로시저 다음에 안전하게 클로즈하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휘모실과 경험상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특별한 케이스에는 브라키알은 이런 세이프가드라는 디바이스 그 다음에 휘모쉬를 같이 쓰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쓰게 하게 되겠고요. 안테그레이드 펑처할 때 블리딩 많이 생깁니다. 그때 휘모쉬. 그 다음에 펑처 사이트가 너무 커졌다. 뭐 시술하다 보니까 무슨 벌룬이 깨지거나 뭐 스탠트가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걸 잡아야 될 때는 프로가이드가 휘모쉬를 같이 쓰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 요 클라우드 캐싱과 CLI는 치료를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PAD는 중요한 게 이 매니지먼트가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약물 치료가 되게 중요하고요. 필러 선생님들은 요거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디바이스 준비하고 여러 가지 시술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없을 텐데 에오토 일리악은 브라키알과 휘모럴을 펑처한다. 디바이스는 셔틀과 휘모럴 테르모를 쓴다. 기본은 루비코 035, 035 테르모 와이어다. 휘모럴 퍼플리티알은 컨트롤 아트리 휘모럴 반대편에서 펑처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7프렌치, 8프렌치 안셀 써서 넘기고 여기도 루비콘 035와 035 테르모웨어가 기본이다. 이렇게 쓰게 되겠고 BTK는 안테그레이드 입실 아테리얼 휘모럴 같은 방향의 안테그레이드 펑처하고 6프렌치 안셀 쓰고 CXI 커맨드 ES014를 기본적으로 쓰게 된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어디 가서 시술을 잘 하실 수 있고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